한림의 생명의 안세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지긋지긋한 7연패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. 아, 예. 어떠세요? 참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. 아, 그동안 뭐 7연패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연패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뭐 선수들도 힘들었고 저희 뭐 코칭 스태프도 다 힘들었는데 뭐 오늘 게임 뭐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다음 경기, 그 다음 경기 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처음 이 선수들이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. 오늘 선수들 플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만족스럽지 못하죠. 저희가 이제 그 이기긴 했지만 턴오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턴오버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? 글쎄요. 네, 조금 더 집중력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박혜련 선수가 좀 인상적인 플레이를 해줬습니다. 내실을 그동안 좀 많이 다져온 것 같아요. 박혜련 선수가 그동안 열심히 했고 앞으로 계속 기용 좀 하면서 경험을 좀 많이 쌓게 좀 해주려고 좀 하고 있어요. 이 5일간의 휴식 기간 동안 제니퍼 선수와의 호흡을 좀 맞춰 오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. 그러게요. 오늘 저 제니퍼가 공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뭔가 좀 어설픈 게 계속 보여서 뭐 중간중간 나가서 그런지 뭐 굉장히 이상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해서 좀 실망스럽게 좀 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긴 연패를 끊어내므로써 선수들의 사기는 다시 충전이 됐을 것 같은데요. 바로 다음 상대가 또다시 하나웨어이거든요. 연승 자신 있으신가요? 하나웨어 만나면 선수들이 또 자신 있어 하니까 네. 다음 경기도 꼭 이길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.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KDB 생명의 안세환 감독 만나봤습니다.